이병호 프로의 스페셜 레슨. 앞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불고 있습니다. 선수들 고생이 너무 많아요. 앞바람이 부는 상황에서는 여러분 절대로 바람과는 맞서지 마십시오. 내가 맞는 거리야. 그런데 앞바람이 불어. 대신 나는 그냥 딱 맞는 클럽으로 칠 거야 해서 딱 치는 순간에 다운블로우가 강하게 들어가면서 백스핀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. 그럼 백스핀이 커지면 앞바람과 만나면 이 백스핀은 어마어마하게 증폭이 됩니다. 그러면 결국에는 위로 훅 올라가서 툭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죠. 그래서 그 클럽을 긴 걸 잡는 거죠. 바람이 너무 강하면 두 클럽, 세 클럽. 그러나 바람이 약간은 있지만 좀 의식이 된다. 이 정도면 내가 바람 때문에 그린에 가지 않을 것 같다 할 때는요. 뭐 한두 클럽 더 길게 잡고 정상적으로 어드레스를 합니다. 근데 이때는 중요한 게 볼 위치를 바꾼다, 어떤 스탠스를 바꾼다 하는 게 아니라 스윙 크기만 부드럽게 가주시는 거예요. 내가 막 이렇게 번쩍 들었다면 오른쪽 어깨, 왼쪽 어깨, 보통 백스윙을 하면 손이 어깨를 위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냥 오른쪽 어깨까지만 올리고 팔로우 스루를 하고 나서도 쭉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정도까지만 넘어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충분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린을 지킬 수 있는, 또 스핀 양도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그린 공략을 할 수 있습니다. 앞바람이 분다고 해서 절대 맞서지 마시고요. 오른 어깨, 그다음 팔로우 스루 임팩트 후에 이 정도까지만 올라오는 정도면 충분합니다. 이 점 응용해 보십시오. 절대 바람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.